저희는 전쟁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저희 분야 전쟁터고 진짜 누가 더 빨리 이 분야를 이 네 분야를 선점을 하느냐에 저는 좀 과장된 얘기로는 정말 우리 진짜 인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뇌를 이해하고 있는 게 10%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뇌를 이해하는 그 긴 여정에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 벽돌 하나만 이제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 너무 사랑하고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들을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엔 이걸 실용적인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드론을 조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그 엑소스켈레톤 로봇 같은 거 이런 거를 제어하는 것도 이제 뇌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가정 기기들 뭐 냉장고, TV 이런 것들도 생각만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연구 분야를 조금 확장을 해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뿐만이 아니라 얼굴 부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 예를 들면 안면에서 측정되는 근전도라고 해서 근육에서 이제 나오는 신호라든가 눈동자 움직일 때 나오는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과 컴퓨터를 인터페이스를 좀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를 조절하는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머리 바깥쪽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 자극, 그다음에 빛을 이용한 자극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뇌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레인 3.0이라고 지은 거는 일단 브레인 1.0은 인간의 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브레인이고요. 브레인 2.0은 우리가 만든 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또 브레인 3.0은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이 하나가 된 그런 뇌를 제가 브레인 3.0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공각기동대 전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뇌와 그 자연적인 뇌의 일부를 인공뇌로 대체를 한 다음에 그 둘이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아직은 뭐 먼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사실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뇌공학 분야에 손을 댔으니 이쪽 분야도 좀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은 뭐 50년 뒤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점점 단축이 돼서 진짜 20년 뒤면은 머리에다가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삽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실 연구를 시작을 할 때는 그냥 목적의식 없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런 뭐 사지마비 환자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경계 그런 손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기술을 필요로 하시는데 뭔가 개발을 한 기술을 그분들한테 적용을 하지 못하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하여튼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죠. 특히 이제 루게릭 환자분들 많이 찾아다녔고 저희가 한 50분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 임상시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실용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